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거쳐서 파라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는 지금 배안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서 영성 생활에서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살게 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찬송이 살면은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서 찬송이 살면은 영성이 훨훨 나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저는 일찍 20여 년 전에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의 영성생활에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시간 첫 시간에 먼저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곱 곡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서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이 시편 기자와 나와 다른 점은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곡이 다른 일곱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왔고, 어디 가나 한국에 있으나 선교 대회에서 또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탄자니아에 있거나 앞으로 영국에 있거나 어디서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일곱 곡 찬양을 올립니다.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서요 그렇게 찬양하면은 세곡네곡 그렇게 안 해서요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야말로 작시자의 마음과 작곡가의 심령으로 찬양하면요. 심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합니다. 그렇게 촉촉하게 은혜 받은 심령 가운데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스폰지처럼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5장, 6장 읽고요. 그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이 달라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독대하는 이 시간을 나는 우리 모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 찬송을 부를 때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찬송 한 곡절을 부를 때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의 찬양 시간이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 엉뚱한 생각 같고요.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온갖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온전히 그 시간을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으로 촉촉하게 은혜 받은 심령 가운데 그야말로 주님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구미가 확 당겨요.
말씀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즉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복대의 시간,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고요, 엔조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열정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은 주님이 임재를 즉각적으로 경험하면서요, 주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이 즐겁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감격의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예수쟁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군사, 외교, 국방,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한 아버지, 우리 동포 2500만 아버지,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낮은 선봉,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원산, 개성, 신의주, 아버지, 북녘땅 곳곳마다 주여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여 교회당 속히 수복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